MBC가 지난달 27일 교양 제작국을 해체했습니다. 불만 제로 같은 간판 교양 프로그램은 폐지됐고 일부 시사 교양 PD들은 이름도 생소한 사업 부서로 쫓겨났습니다. 업무 실적이 미흡하다면서 역량 있는 PD, 기자들에 대해 교육 발령을 내기도 했습니다. 조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민철 PD님 되시죠? 영화 제보자의 모델이기도 한 MBC 간판 시사 PD 한학수. PD 수첩에서 광우병 편을 제작했던 조능희, 이충근 PD. 이명박 정부 시절 노조위원장으로 파업을 이끌었다 해직되고 다시 복직한 이근행 PD. 지난달 MBC가 조직 개편과 110여 명의 인사 발령을 단행하면서 제작 부서에서 내쫓은 PD들의 면면입니다.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던 MBC 시사 프로그램의 얼굴들입니다. 촬영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신사업 개발센터로 발령이 났다. 비제작 부서인 것은 확실한데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경인지사 신천교육대에 이어 세 번째로 가게 되는 비제작 부서다. MBC 최소한의 양심도 상식도 연민도 용서도 설 자리를 잃었다. 오로지 인간의 악마성과 보잘것없음만을 확인한다. 한학수 PD 등이 발령이 난 신사업개발센터는 상암동 신사옥이 아닌 광화문의 한 빌딩에 급조됐습니다. 사무실도 제대로 마련해놓지 않고 발령을 해가지고 주말에 막 의자 들어가고 지금도 배치가 다 안 끝났거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말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무슨 뭐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배경에는 뭔가 하루빨리 보기 싫은 사람들을 쳐내야 마음이 놓이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게 아닌가. MBC는 이 같은 인사 발령과 함께 교양 제작국을 아예 폐지했습니다. 공영방송이길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네, 이번에 안광한 사장의 행태는 공영방송 MBC의 중심을 기둥을 허무는 행태입니다. MBC를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에서 정권의 방송 자본의 방송으로 중심축을 옮겨놓는 행동입니다. MBC 간판 교양 프로그램 불만제로도 폐지됐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국내 최초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인 불만제로가 오늘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5천만 소비자의 불만이 사라질 때까지 불만제로는 계속된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불만제로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비자들한테 진솔하게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그 방송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그 프로그램이 없어져 폐지가 됐거든요. 혹시 그런 거는 소비자한테 제조자들이 문제점을 숨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그 방송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2명의 기자 PD들은 지난 3일 시작된 2주짜리 교육 발령을 받았습니다. 2011년 방송기자연합회장까지 역임한 임대근 기자 등 20년 차가 넘은 고참 기자, PD들에게 적성과 직무 능력을 파악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MBC는 기자, PD들을 농군학교에 보내 정신교육과 농장 실습을 시키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가 여론의 문매를 막고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농군학교 교육 프로그램은 여기는 이제 그 공무원들, 그다음에 직장인들,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정신교육, 생활교육, 인성교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시간들을 한번 좀 되돌아보고 한번 정리하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시간들에 대해서 한번 또 계획하고 좀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MBC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업무 능력이 낮게 평가된 직원들은 직무 배치가 보류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 발령을 받은 이후한 PD는 지난 4월 한국 PD연합회 작품상을 수상했고
이충근 PD는 올해 6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받았습니다. 사측에게 눈엣가시 같은 언론인들을 쏟아내는 이른바 숙청인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보도국에서 기사와 관련해서 이빠른 소리를 좀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저희 2012년 파업 관련 소송의 증언에 나섰던 사람이랄지, 뭐 이런 공통점들이 있는 사람들은 제깍제깍 어김없이 이번 인사 대상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거는 보복이다. 이번 인사 발령을 앞두고 세 차례 인사협의회의를 주도한 권재용 부사장에게 이번 조직 개편의 배경을 묻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권 부사장은 뉴스타파 취재진이라고 밝히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보세요? 그래요? 뉴스타파의 조현미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저 뉴스타파의 조현미 기자라. 이번 인사 발령 관련해서 보복성 발령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저, 지금 녹음되는 건 아니죠? 녹음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식 입장이 녹음되는 거면 네. 공식 입장은 저희 네.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금 배포가 됐으니까요. 아니요. 보도자료에는 제가 질문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아서요.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2년 MBC 김재철 사장은 노조 파업 당시 시사교양국을 시사제작국과 교양제작국으로 분리하고 100여 명의 기자와 PD, 아나운서들을 제작 현장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안광한 사장은 교양제작국을 전면 폐지하고 110여 명을 다시 전보 조치했습니다. MBC는 경쟁력과 수익성 강화를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MBC 내부에서는 이번 조치로 MBC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토대가 아예 무너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높습니다. 이번에 발령이 난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능국으로 간 사람들, 또 사업부서, 이상한 사업부서로 간 사람들, 다 좋은 다큐멘터리 만들던 사람들이에요. 좋은 교양 프로그램 만들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다 그렇게 해놓고는 무슨 그게 경쟁력인지 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번 인사를 이른바 보복 인사로 규정한 MBC 노조는 인사 발령 전에 노조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단체협약 규정을 사측이 위반했다며 노동청에 진정하고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제대로 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소수가 되고 대세가 이제 시용 그리고 엉망의 그런 보도들을 만드는 그런 힘이 보도국에 형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이 교양 제작국이다라고 본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양심 세력들을 다 흐트러뜨리고 기운을 빼는 그리고 더 이상 내부에서 양심 세력들이 어떤 움직임을 할 수 없게 쐐기를 박는 그런 역할로 이번 조직 개편안을 단행한 거 아닌가. 경영진이 이른바 보복 인사에 칼을 휘두르며 조직을 순치시키고 있는 사이 공영방송 MBC의 존립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